나왔거든요. 지금 한두 주 다 나오고 이제 안 나오시는 거죠? 한두 주 나오고요. 네. 그렇죠. 지금 보시면 직접 해온 연근인데 이제 한두 주 나오면 안 나오신대요. 그래서 지금 한두 주 안에 사셔야지 될 듯 합니다. 그 다음에 뭐 쪄서 냉동 보관해도 되잖아요. 네. 그래도 되긴 하죠. 그러니까 연근이 싸네요. 5,000원이에요. 그 다음에 연근가루, 연잎차. 밤에 먹어도 관계없죠, 연근 제품들은. 네, 카페인이 관계없어요. 없어요. 카페인이 없어서 밤에 드셔도 되고. 연자육은 몇 월에 나오신다고 하죠? 생 연자육. 7월 종필. 지금 한두 주 나오시고 마사회. 그 다음에는 그 8월 정도 나오신다는 거죠, 8월. 8월 말. 8월 말, 8월 말. 아, 밥에 넣어 먹는 찐 연근도 있고요. 밥에 그냥 넣어서 먹어요? 네. 밥할 때 그냥 네, 넣어서 나중에 다 물 붓고 네 거기다 넣으면 돼요. 아, 물 붓고 넣고. 근데 밥에다 찐 밥에다 넣으면 안 되죠? 그렇죠. 할 때 넣어요. 할 때 넣어야죠. 내가 매일 애기 좀 먹으면 연근가루도 있고. 네, 빵 만들 때 써도 되겠네요, 연근가루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세요.